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정속 개혁을 모토로 그동안 체제를 정비하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하나, 둘 실행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등 내일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의 신뢰를 쌓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입니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 예산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합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